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초연이고요. 그쵸? 초연이고, 한국 초연이고, 한 획을 긋는 자리입니다. 셋째 프로브 리허설 끊지 않고 가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쭉 갈 겁니다. 만약에 끊어지더라도, 끊고 싶더라도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끊지 않는 이상 끊지 마세요. 무서워. 하다가 저 다시요, 저 다시 막 이런. 그치, 그치. 그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끊을 거다. 자, 윌리 형 준비되셨나요? 네. 자, 윌리 형 준비되셨나요? 네. 윌리 형. 예. 자, 그럼 튜닝부터 하겠습니다. 자. 헤이 윌리 형. 아, 제일 떨리는 시간이에요. 처음 맞춰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은 조금 내 몸 같아졌어요? 어떻게 이게 제 몸 같을 수 있겠어요? 네. 아코디언이란 악기를 알고는 있었지? 저는 얘를 제가 눈으로 처음 본 아코디언이죠. 준비됐어? 할 수 있지? 자, 무대 감독님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제 러닝타임도 시작하는 거죠. 재보는 거죠. 아우, 떨려. 와. 와, 저게 처음이구나. 이제 배워가지고. 저 멀리 전쟁은 끝나지 않고. 저렇게 시작해요, 공연도. 저 멀리 전쟁은 끝나지 않고 또 한 브레인 떠난대 또 한 브레인 떠난대 저 멀리 전쟁은 얼마나 긴장하네. 그냥 완전 블랙아웃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케이윌 씨가 또 피아노를 칩니다. 들으시고 몇 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통해서 피아노는 그냥 그림으로 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무하듯이 손을 그림으로 외웠어요. 대단하다. 김소연 씨, 케이윌 씨의 지금 마음이 좀 공감이 되세요? 완전 공감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아예 스타트를 케이윌 씨가 하는 거잖아요. 공연의 오픈을.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시츠 프로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첫 음악이 딱 시작됐을 때 모두가 거기에 초집중을 한 상태인데 그거를 저 아코디언 소리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악몽으로도 못 꾸기 싫은 꿈인 정도. 심지어 음이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평소 같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시츠 프로브라서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저렇게 음이탈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낮아요. 차라리. 왜냐면 이거보다 더 나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제 공연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난 시해서 지금 피 흘려 싸울 때 앉아 책이나 읽어 하루 종일 하염없이 뭐든지 뭐라던 정신을 팔 수 있게 다 잊을 수 있게 술잔 속에 날 맡은 날 몰랐었네.
여자다. 정은지 씨는 아이돌 가수시라 그래서 약간 좀 무게감 있는 역할과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역할인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캐릭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조금 했었어요. 정은지 씨라는 친구를 생각했을 때. 마리아 드미트리에브나 아크로시모바. 노래는 너무 잘하지. 저는 첫 히트였거든요. 태어나서 제 앞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자분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시체는 얼마나 걸려요? 공연 시간하고 똑같이 걸립니다. 또 세 시간? 예, 세 시간입니다. 한 시간 1막 끝나고 공연 시간하고 똑같이 20분 인터미션이 있으면 20분 인터미션을 갖고 또 똑같이. 침착하게. 오보에 다시 가시고 하시고요. 오보에 가셔야 되죠. 피에르. 13마디야 지금. 가셔야 돼요.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빨라. 영혼 좀 나간 것 같은데. 와, 진짜 어지럽게. 아우, 좀 화가 많이 나셨네. 아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주 뿔이 많이 나시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서로 실수하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예, 제가 가운데서 이제. 네, 근데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겠다. 네, 이거. 그러고 있습니다. 젓가락 힘준 건 아니에요? 은지 씨도 지금. 오. 다른 아나톨들은 앉아서 보고 있네. 네, 이제 다음에 자기 순서니까 그다음 텀에 자기 순서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겠다. 미치겠다, 아주. 앞살이 너무 잘하면. 배틀의 결정.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수명 줄어. 아. 그렇습니다. 바이올린 줘요. 네. 능력자네, 능력자.
멋있다. 뭐야? 되게 스피크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공연에 맛있잖아요, 또. 스피크하고 뭐. 근데 저러지 않아요. 아니, 저 훌, 또 풀르고 훅 와야 되는데. 비싼 거라고 하죠. 쫙 와야 되는데. 응이탈이에요, 손이탈까지. 손이탈. 진짜 힘 빠졌어, 지금. 들이 맞는 거?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야, 저 연결해서 바로 왔네. 저걸 막 좋아한다. 제 것도 치고 남의 것도 들어야 되니까. 와. 신나게 신나게. 케이리 댄스를 춘다고? 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노래도 춤을 안 추는 사람인데.